몸이 얼어붙는 겨울철 감기와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온이 낮아질수록 체온도 내려가 결국은 면역력까지 떨어뜨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줄 겨울철 식품 난로 생강과 계피에 주목해보는 건 어떠세요? 생강과 계피의 매운맛이 항암 효과와 혈액순환 등 면역력 향상 효과가 탁월하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동국대 한의대 한방내과 정지천 교수, 수원대 식품영양학과 임경숙 교수, 정혜윤 요리연구가와 함께 겨울철 찬운 난로, 생강과 계피의 다양한 효능부터 알찬 활용법 및 효과 2배 섭취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5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국 곳곳에 눈이 내렸고요. 요사이 기온도 뚝뚝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수온 주가 뚝뚝 떨어질 때 덩달아 함께 떨어지는 게 우리 몸의 면역력도 뚝뚝 저하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맘때 올려야 되는 거는 바로 체온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체온을 올려야 면역력이 높아진다. 네. 사실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궁금해지는 게 우리 몸의 체온은 일정하잖아요. 36.5도. 그러니까요. 이게 네. 올린다고 올라가는 건지 또 체온을 올린다고 면역력이 어떻게 높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예,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한 가지가 체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보다 떨어져 있는 체온을 끌어올려줄 때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거지 정상보다 높은 체온을 더 올려준다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신장 바로 위에 있는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긴장 상태가 되면서 백혈구 기능도 약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뭐 대사 기능이라든가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몸의 각종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인 거죠. 한의학에서는 신장이나 비장, 폐, 요 세 가지가 면역과 관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신장의 양기가 허약한 것이 면역력과 직접 큰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부신 호르몬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양기가 약한 사람들 있죠.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도 냉합니다. 그래 되면은 혈액순환이라든가 경락순환도 잘 되지 못해서 몸의 모든 것이 떨어지고 배가 아프고 입맛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또 감기를 달고 산다. 독감 잘 걸립니다. 바로 그게 면역력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말입니다. 제가 이 겨울만 되면 손발이 시리고 온몸의 관절이 욱신거린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근데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음식만 잘 먹어도 체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음식이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먹었습니다. 뜨겁든 차갑든 그들이 뜨거운 거 잘못 먹고선 입천장이 참 굳은 살배인 건 저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게 체온이 음식 잘 먹어도 올라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따뜻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따뜻한 음식 먹으면 몸이 그냥 확 풀리는 느낌 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음식의 온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음식에 들어있는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라든지 마늘, 양파 이런 것에 들어있는 매운맛 성분인 황화아릴 화합물의 경우에는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특히 체열을 잘 우리 몸에 분산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실은 이 손발이 차가운 것이 체열이 순환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또한 이러한 매운맛 성분들의 경우에는 체온만 이렇게 잘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요. 뭐 항균력, 또 항바이러스력, 염증 작용 이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겨울철에 음식만 잘 챙겨 드셔도 뭐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